샬롬 여러분, 오늘도 평안을 빕니다. 드디어 3년을 기다린 오늘 샬롬 정원에도 그라스 중에 귀족 팜파스 그라스가 살포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. 아,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이야, 아, 이쪽 지역에서 월동이 안 된다는 게 참 험이죠. 예. 그런데 어디 가서 제가 순천 정원 박람회 갔다가 이 아이들을 보고 제가 아주 정말 뿅 갔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아이 한번 우리 정원에 심고 싶어서 2년 동안 얼마나 월동을 5중 6중을 해서 키웠고 지난해는 이제 급기야 안 되겠다 얘가 또 못 갚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화분에다 심어서 불은 들어오지 않지만 하우스 안에다가 약한 아이들은 하우스 안에 했고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3종 화분 3개를 해서 무가온에다가 이제 비닐 안에만 놨는데 그 안에서 푸른기가 있는 게 그 안에서는 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짝꿍한테도 올해 펌파스가 피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펌파스가 피었습니다.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죠? 멀리서 잡아보면 이제 이렇게 돌꽁의 나무도 이렇게 단풍을 보여주고 있고요.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에 그라스 중에 귀족 팜파스 그라스입니다. 3년 만에 꽃대를 피워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이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